이렇게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보러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항상 우정이 사랑하는 거 알죠? 네! 네, 감사합니다. 막방 멘트 하지 말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막방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팬미팅이 마지막 팬미팅일 수도 있다면 당황하셨어요. 막방 멘트 하지 말라고. 네, 벌써부터 네. 아쉬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인사하시래요, 인사. 네, 마지막 인사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랑 함께 날 풀리면 더 행복하게 다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쏘리야! 네. 우정 너무, 뭐지? 저는 너무, 우정이 너무 감사하고요. 왜냐면 우정 맨날 우리 옆에 있어서 응원하고 너무 감동했어요. 우리 은지선은 우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할 거예요. 우와, 잘한다! 오, 우정이! 우정이! 사랑해요, 우정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요즘 한국 영화를 많이 보더니. 스텝업 마음을 7월 개봉. 8월인가? 7월 개봉. 미기가 기대해도 좋다고 그렇게 갔어요. 짱이다. 아, 오늘 이렇게 추운데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가 나눠드릴 초콜릿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우정.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너무 추운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많이 사랑해요, 알죠? 우정들 안녕. 일단 오늘 이렇게 추운데 칼바람 맞으면서 차가운 바닥에 우리를 위해서 앉고 우리를 위해서 여기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옆에 있어줘요. 고마워요. 하나, 둘. 우정 소리 질러! 아, 역시. 우리 우정들이 이렇게 힘도 좋고, 이렇게 막 에너지도 넘치고 해서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우정들 덕분에 따뜻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사랑해요, 우정들. 길게 해서 항상 저희만큼 더 힘들 텐데도 항상 네, 응원도 저희 엄청 크게 해주시고 저희 응원해주시러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활동도 남았으니까요. 함께 재밌게 끝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다음 앨범도 빨리 들고 돌아오려고 할 테니까요. 우리 앨범 금방 준비하고 나올게요. 기다려요. 금방 준비해서 이번은 뭐야? 그니까 딴데 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 저희 또 다시 나올 거니까요. 저희 평생 함께 우정합시다. 우정 사랑해요. 일단은 날씨 진짜 추운데 이렇게 안개 하고 서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요. 아니에요. 곧 날씨 풀리면 더 많이 하고 여부의 피크닉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우정. 아무도 말을 다 해버렸는데 일단 추운 날씨 이렇게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방 때부터 점점 이제 팬분들 들어가는 것도 느껴져가지고 더 감동인 것 같고 초콜릿 맛있게 드시고요. 발렌타인데이 때 못 챙겨줘서 미안하고 날씨도 풀려가니까 활동 끝날 때까지 여보로 자꾸 언급해달라고 하는데 네, 여보 부위에 기대해 주시고요. 네, 날씨 점점 풀려가니까 다음 활동까지 같이 화이팅해요. 고마워합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우정이 우정이란 이름이 생기고 나서부터 더 친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하나가 된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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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말 그래서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으면 너무 편하고 그래서 추위를 견뎌야 되는데 너무 그대로 표출을 해서 죄송하고요. 너무 편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렇게 떨어도 죄송하고요. 그리고 초콜릿 꼭 드시고 이빨 닦으셔야 해요. 왜냐면은 초콜릿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평소에 초콜릿은? 저는 그냥 뭐 좋아해요. 수빈이가 좋아해서 저도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해. 징그러워. 지쳤다가지 그거 MC 먹고 어땠냐고 물어봐달라는데요? 아이 고마워요.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빨리 들어가서 몸 좀 녹이시고 파이팅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해 줄 거죠? 당연히? 어허 고마워요. 사랑해요. 문 좀 소리 내. 아파. 네, 앞에 멤버들이 너무 다 말해버려서 일단 다시 한번 너무너무 고맙고요. 저희가 벌써 이렇게 또 데뷔 돌스 1주년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모모모 때 여기서 이렇게 팬미팅을 했었는데 그때 인원수를 배로 이렇게 또 많이 오니까 너무 또 감회가 새롭고 또 그때 뵀던 분이 또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이터치를 하니까 또 새롭기도 하고 또 많이 또 새로우신 분들이 또 오셨잖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여기 상암동을 다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상암동에 아주 주민신고가 들어오는 그날까지. 아우 질러! 네네 감사드리고.